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원장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거짓 생이 조종하는 목사를 분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래전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서민적인 인상으로 편안해 보이는 흑인 배우인 윌 스미스가 주연했어요. 나름 인기가 있어 두 편인가 찍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나 봐요. 그 영화는 외계인이 사람들 안에 섞여서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시나리오로 외계인 사냥꾼들이 보통 사람으로 이장한 외계인들을 찾아내어 소탕하는 영웅담을 그린 영화예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일반인과 다름없겠지만 눈동자가 뱀눈 같거나 혀가 개구리처럼 나온다든가 해서 구별을 할수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 부하들인 수많은 귀신들을 시켜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면 참 큰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사탄이나 귀신들이 보일 리가 없으니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도리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일쑤입니다. 영화 속의 외계인 사냥꾼처럼 귀신 사냥꾼이 있어 그들을 쪽지게처럼 찾아내어 소탕한다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죠. 거짓의 영은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유형은 대략 세 가지예요. 먼저 사람의 머리를 틈타고 들어와 생각을 속이고 넣어주는 공격이죠. 성경은 이러한 귀신들을 속이는 귀신이라는 뜻인 미혹하는 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 공격 유형은 사람 안에 들어와 집을 짓고 육체와 정신을 아프고 고통을 주며 황폐화시키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이 조종하는 사람들인 좀비를 시켜 사람들을 공격하는 유형이죠.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키는 유형의 공격이 그나마 쉽게 정체가 드러나는 편입니다. 생각을 숨기고 들어와 조종하는 공격을 알아채고 대비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사건을 회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자 사탄은 베드로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이를 방해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즉각 알아채고 사탄을 쫓아버립니다. 또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공격 유형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사탄이 자신을 속이고 조종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사탄의 무리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사탄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속이고 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조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들이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들을 좀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마음을 조종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성경은 사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할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각국의 대통령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을 다스리는 고위층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마음을 조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바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종교계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겠죠. 기독교를 좌지우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탄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마음을 조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도 그럴까요?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를 알아채고 분별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조종받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따라하게 될게 아닙니까? 이는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처럼 둘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죄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참 하나님의 종과 미혹영인 사탄이 조종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종은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사탄의 종은 비성경적으로 가르칩니까? 뭐 사탄의 능력을 너무 가볍게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은 대놓고 성경 말씀을 들먹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였잖아요. 예수님이야 넘어가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쉽게 넘어가잖아요. 물론 그들이 이러한 제 주장을 듣고 뭐 들으며 가볍게 코 웃음을 치고 뭐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저에게 대들겠지만 뭐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주장이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의하거나 개인적인 뭐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니까 뭐 찝찝하더라도 분을 사기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영적 지도자를 구별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도 거룩해야 되겠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지목된 것중 일곱 가지가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도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도구겠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면 그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품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누구의 종일까요? 뭐 당연히 사탄의 종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것이 사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면 되겠잖아요. 적지 않은 영적 지도자들이 사랑 혹은 불쌍히 여김, 겸손, 온유함, 절제, 자족의 성품보다는 돈을 밝히는 탐욕과 교만이 들어차 있어요.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입살거나 재앙과 벌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헌금을 강조하고 부자 교인들을 가까이 두고 있잖아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얻어 교회를 크게 짓거나 이름을 알리고 싶어 방송 설교나 교단의 감투를 위해 교회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교인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제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쥐꼬리만큼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받는 사례비는 중견기업 회장의 연봉도 적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잖아요. 아예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탐욕과 교만으로 들어찬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들은 죄다 사탄의 종이겠죠. 사탄의 종들은 성품만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시행하는 종교의식이나 신앙행위의 동기나 목적도 거룩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성화해요. 해마다 전도 세미나를 들여와 교인들에게 배우라고 강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와 교회 의자에 앉히면 그게 전도라고 해요. 전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양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그 교인들의 이름조차 모르니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전도는 교회 좌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과 동기가 거룩하지 않는 이유는 명예와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네 교회처럼 예배 의식을 많이 드리는 나라도 없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배 의식을 많이 드리게 되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헌금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예배 의식을 행하는 수많은 시간 대신에 양들에게 개인 기도를 훈련을 시키거나 스스로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설교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설교문을 복사해서 가져와 예화를 적당하게 집어넣고 가공해서 설교하니까 무슨 깨달음으로 양들에게 살진 영혼의 양식을 먹이겠어요? 목회라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나 양들을 양호시켜 천국에 들이는 게 아니고 교회를 키워 번영 신학을 신봉하고 목회 성공을 두고 있는 이들이 우리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죄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신앙하는 종교행위나 신앙행위의 성례나 목적, 동기가 거룩하지 않다면 죄다 사탄의 종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역의 목적과 동기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들이 우리네 교회에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이 내주 않은 기도에 무지함으로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사탄의 머리를 틈타고 들어가 생각을 조종하고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기에는 이미 돌이킬 마음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조종하는 종들에게서 하루빨리 도망치세요. 사탄의 종의 지도를 받는 것은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를 자초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죄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